talk to a Vision Tech Corporation and say hello.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o I'm going to talk to. Hi,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조금 이따 전화 드리겠습니다. All right, so people are really busy over here. As you can see, it's a crowded exhibition. And this is a Vision. 네. 네, 설명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비전텍 네.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아, 저희 회사는 LED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네. 새로운 기술을 이제 한 10여 년 전에 발명을 해서 국내 특허를 내고 국가기관에 한 350억 정도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네. 저 기술이 어떤 기술이냐? 물 속에서 어떤 패널인가요? 물 속에서 전기가 정상 작동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네, 네. Sure. 네. So we're going to get a demonstration over here. And as you can see, it's a little bit crowded with many, many people over here. 안녕하세요. 네. All right. So 네. we're going to get a little bit overview here of how it works.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전기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신데 RST 그 다음에 이게 접지가 아니고 N상입니다. N상 4개가 연결되어 있고요. 전기는 다 그 통전이 되는 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게 접지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접지. 그래서 이 다스선이 물 속에 들어가게 되면 100% 쇼트입니다. 100% 쇼트가 나지 않고 차단기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물의 전류가 100% 흐르고 있는 거죠. 손 넣으면 이제 감전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를 올렸습니다. 자, 여기 수중 모터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고요. 차단기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물의 전류가 흐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감전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 기술은 어떤 기술이냐? 네? 또 접지를 빼도 상관이 없죠. 접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인 그렇죠. 거죠. 예, 여기 안상 요 흐르는 전류가 N상으로 전부 포집이 되어서 이렇게 리턴으로 돌아오는 상황들인 거죠. 야, 그거 한번 재 봐봐. 제가 한번 재 보겠습니다. 네. 30 한 4, 5 mA가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N상 예. 돌아가는 전류는 얼마가 갈까? 30, 한 4, 5mm 거의 다 돌아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접지선에 나오는 전류는 얼마가 될까? 지금 한 2mA가 나옵니다. 2mA 같으면 제가 이 물 속에 손을 넣어도 감전이 되지 않는 거죠. 예. 저희들이 이 기술로 지금 부산의 시설관리공단 산하의 가로등 옆에서 감전사고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량 시설관리공단에 검증을 받고 납품을 했고요. 현재는 지금 서울시하고 이러한 실험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1차, 2차, 3차 다 끝내고 7월 초에 서부도로사업소 지하시설에 이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That's amazing. So for all of the foreign viewers that are watching us, this is basically a circuit breaker that kind of blocks any kind of electricity leakage that can be happening inside electricity power plants facilities. And as you saw over here, even though the circuit is being working inside the water, it's only 2 milliamperes. 아까 2 milliampere 맞죠? 2 milliamperes, that's not harmful for people to put their hands in, and it's really amazing. And they are also working in South Korea. 네, 혹시 향후에 수출도 생각하고 계시는 걸까요? 한국의 수출요? 향후에 수출을 하시거나 수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서울에 지금 공장을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IPO로 또 그 상장을 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 라스베가스에서 전기 자동차가 물속에서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는 거, 전기 자동차가 물속에서 창문을 내릴 수 있는 이 기술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을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보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lright, so this was Vision Tech Corporation, and we got to see their demonstration of how they work, get these devices to work with electricity power leakage.